대박! 발레는 어떤 규격화된 움직임이 있고요. 공중의 춤이라 그러고, 에어댄스라 그러기 때문에 위로 떠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춤을 추는데, 현대무용은 바닥의 춤이라고 합니다.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몸 전체적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발레를 오래 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자유롭게 푸는 게 사실은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. 그치.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좀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. 야, 진짜 대단하네.